자, 이번 시간에는 네 줄로 이루어진 B7스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4번 선 개방음, 3번 선 E프렛, 2번 선 1프렛, 1번 선 E프렛. 4번 선부터 차례대로 레, 라, 도, 파샵입니다. 알파벳 음 이름으로는 D, A, C, F샵. 자, 코드를 이렇게 눌러놓고 한 줄씩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줄이 다 고르게 소리가 나도록 왼손을 잘 누르시면 되겠죠? 자, 기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박자 블루스. 조금 연주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마디에 솔을 친 다음에 네 줄을 정확하게 쳐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을 정확하게 치고 그 다음에 네 줄을 세번 치는 거를 주의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보에 코드가 써있긴 하지만 악보에 코드가 써있지 않더라도 코드의 구성음을 잘 보시면 이제 레솔, 시솔이 그려져 있으면 G 코드, 그다음에 레라 도 파샵이 그려져 있으면 D7스 코드, 미솔 도 미가 그려져 있으면 C 코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화음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제 코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놀라운 음총. 두 박자가 부족한 못 갖춘 마디네요. 그럼 시작을 하나, 둘, 셋. 세 번째 박에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곡 같은 경우에도 1번 선을 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1번 선은 왼손을 살짝 갖다 대서 오른손에서 실수로 1번 선까지 연주를 하게 되더라도 왼손으로 뮤트를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른손은 정확하게 세 줄만 치는 연습은 꼭 따로 해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곡의 마지막 부분 D7에서 G 코드로 바뀔 때 D7 코드를 치시고요. G 코드로 바뀔 때 손을 다 떼지 마시고 2번, 1번 손가락만 떼고 3번 손가락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동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3번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엄지손가락도 같이 이동을 해주셔야지 코드를 정확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곡은 바흐를 록 음악으로입니다. 자, 이 원곡은 위뉴에트입니다. 원래 4분의 3박자 곡인데요. 4분의 4박자 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4분의 3박자에 익숙해져 가지고 박자를 정확하게 안 세고 4분의 3박자로 연주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악보에 있는 노래하고는 박자가 안 맞죠? 첫 번째가 두 박자씩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박을 세시면서 4분의 4박자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예제는 함께 춤을 춰요입니다. 이 노래도 4분의 4박자 노래지만 첫 마디가 못 갖춘 마디죠. 그래서 세 박을 세고 넷에 곡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곡도 이제 손가락을 누른 채로 다음 박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두 마디마다 한 번씩 나오네요. 그래서 거의 다 C를 누르고 나머지 세줄 치는 거. G 코드에서 이런 연주가 자주 나옵니다. 또 소를 누르고 G 코드 치는 연주. 자, 이 C를 누르고 G 코드를 치는 연습은 이렇게 C는 1번 손가락, 그다음에 소는 3번 손가락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C를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소를 4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낮은 소를 누르고 하는 경우에는 소를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높은 소는 3번 손가락으로. 아니면 낮은 소는 3번 손가락, 높은 소는 4번 손가락. 각각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면 다른 음악을 연주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 곡에도 쉼표가 나오니까 오른손 손날을 쉼표 나올 때 기타줄에다 얹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에서 배운 예제도 마찬가지지만 8분음표가 두 개가 연소로 나온다든가 8분음표 네 개가 연소로 나올 경우에는 다운업, 다운업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